얼굴 살을 빼주는 혈자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V라인을 만들 수 있는 혈자리예요. 네. 협거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협거는 어? 아니야. 아유, 몸살, 엄살, 엄살. 이 턱끝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1cm 정도 얼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혈자리예요. 정확한 혈자리는 혹시 어금니 꽉 깨물어 보시겠어요? 톡 튀어나오는 자리. 네. 여기가 바로 협거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네. 이 협거 안에는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씹을수록 이 교근이 뭉치면서 사각턱이 되고 얼굴이 커지고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는데 입을 살짝 벌려보실게요. 이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 예예예. 예. 10초 정도 눌렀다가 뺐다를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예예예. 예. 아, 이상한 소리. 염소. 아, 무슨 염소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 힘 왜 이렇게 세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 선생님이 아니. 힘이 세신 게 아니라. 아, 너무 아픈데? 아파서 그래. 아파서. 너무 웃겨. 여기가 그거 아니에요? 보톡스 맞는 자리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너무 맞아요. 잘 알아요. 10초 동안 눌러서 10회하는 거죠, 여기도? 네네네.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눌러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 질문 좀 하지 마요. 아. 네, 이뻐지고 싶다고. 두 번째로는 얼굴에 붓기를 빼주는 혈자리예요. 중요하죠. 네. 귓볼 바로 뒤에 쑥 들어가 있는 예풍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자리를 눌러주시면은 네. 얼굴에 있는 림프순환이 좋아지면서 붓기가 쑥 빠지게 돼요. 이게 동시에 양쪽에 눌러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시원하다 이거. 이게 얼굴 이야. 림프가 귀 지나면서 목 지나서 빠지거든요. 그 옛날에 음악방송 할 때 아침 네. 6시인가 리허설 해요, 아이돌들이. 여자 그 아이돌 그룹들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아, 알고 있었나 보다. 붓기 빼려고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나도 해야겠다, 진짜. 두 번째로 이제 뱃살 빼는 혈자리. 아, 뱃살 남았네, 뱃살. 먼저 앞뱃살이죠. 똥배에 빼주는 혈자리인데요. 배꼽 좌우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옆에 있는 혈자리예요. 네네, 이곳을 들이마시고 네. 내쉬면서 여긴 좀 깊이 눌러줘야 되는 아프다, 혈자리거든요. 네,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면은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숙변이 제거가 되니까 노폐물이 배출돼서 똥배도 없어지고 뱃살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배꼽 옆 두 마디. 손가락 두세 마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옆구리살 제거하는데. 되게 많으시네요. 네네, 마지막이에요. 아, 마지막이에요? 팔꿈치 90도로 굽힌 다음에 네, 옆구리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쵸, 네. 네, 그러면 팔꿈치 끝이 옆구리에 닿는 부위 있죠. 네. 네, 이곳이 장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아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후. 이게 본인이 직접 하실 때는 근데 여기가 약해요, 제가 여기가. 아, 그 대부분 여기가... 사람들은 약하지. 다 약해, 다 약해. 다 약해. 여기가 장문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도 지방간 있고 비뷰링 높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걸 많이 해야 되네. 지방간은 네. 살 빼면 좋아지는데. 알고 있어요, 저도.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냥 솔직하게 네네. 그냥 가리지 않고 네, 아파요. 나이가 많을수록 아파요. 네. 어떻게 하면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아, 오늘 척추 운동을 배울 네. 건데요. 네. 척추를 강화시키고 이완시키고 척추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할 거예요. 탈의실에서 네. 환복하시고 수영복으로 네. 갈아입고 오실게요. 수영복? 오늘 정말 집중해서 잘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아... 갈아입었습니다. 네. 아, 이게 운동복을 좀 갈아입으니까 기분 좋네. 뭐 기구가 많아요? 무서운데요? 네. 아, 이거 알, 나 이거 알아. 저 헬스장에 있었어. 먼저 척추 운동을 하기 전에 네. 척추를 둘러싼 근육들을 조금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운동부터 할 거예요. 척추 이완 운동. 아, 여기도 고통이 느껴진다. 이 스틱을 이용해서 네. 먼저 몸을 풀어볼 건데요. 네. 처음에 이 아킬레스건에다가 대고 한번 풀어볼게요. 발목과 정강이 사이를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 아파요? 좀 이렇게 스트레칭 시원하다 이거. 한 칸씩 올라가면서 풀어볼까요? 우와, 네. 와, 와, 와. 너무 아파. 야, 저거 아프겠다. 안 아파요? 너무 아픈데? 아,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편한데, 이게? 이 종아리 근육들이 부드러우신 편이신 거예요. 아, 진짜 좋다. 얼굴은 왜 그래? 말이랑. 표정이랑 말이 진짜 안 맞네. 말. 아, 진짜 좋다.
아픈 부분을 많이 누르는 게 좋아요? 그쪽을 피하는 게 좋아요? 서서히 그 부분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척추 운동은 굳어진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네. 빨리 그 근막을 풀어주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안 아파요? 너무 응? 아픈데. 되게 괜찮은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나 사놔야 아파 되겠다, 보여요. 이거. 아파. 집에서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척추 운동 중에 하나가 호랑이 걸음을 하는 운동이 있어요. 네. 호랑이? 네, 호랑이가 됐다 생각하고? 네. 오, 어렵겠다. 어슬렁, 어슬렁. 슬렁. 척추를 최대한 뭐야? 좌우로 움직여주는 어? 느낌으로 걷는 거야. 특이해요. 아, 약간 고양이처럼, 고양이 걸음처럼. 아, 진짜 이게 호랑이가 아니라 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멍멍. 한 바퀴 걸어볼게. 호랑이. 아저씨들 4차 회식 갈 때 저렇게 가시거든요. 3차 끝나고 대부분 집에 가는데 안 가고 4차 가시는 분들 아, 저렇게 가시거든요. 집이 맥동이더라. 하나, 둘, 셋. 오, 왜 맛이 잘한다. 아, 팔을 저렇게 올려야 되구나. 물은 온도는 어때요? 물은 따뜻해요? 물은 상당히 따뜻하고 네. 이거를 마사지라고 하기보다는 네. 약간은 스트레칭 운동이랑 해서 연결하는 게 더 좋아요. 아. 확실하게 이게 한 지금 몇 분 밖에 안 왔는데 소리가 네.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해져요. 이번에는 네. 물 속에서 할 수 있는 척추 운동을 해봤으니까 와추라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와추? 네, 와추는 이제 한 분은 잠깐 저기 습하에 들어가 계시고 제가 보조가 있겠어요. 자, 푸드야? 네. 아, 이거. 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느낌? 완전 아기가 된 느낌. 오, 너무 좋다, 이거. 편안해 보였어요. 오, 정말 편안해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너무 좋다. 아이고. 저는 그냥 옆줄 계속 앉고 이렇게 끝난 건가요? 정말. 왜 옆줄 앉아 있어? 아, 너무 시원해. 완전 시원해. 하고 나서 척추가 네. 정말 시원하고 잠도 저 불면증이 있는데 네. 더 잘 오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요? 이완이 너무 돼서 네. 이게 관략근 저절을 못하고 네. 변을 보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물 안에서? 그거 봤다가 예. 물 안에서? 네. 오, 그래서 좀 네. 꽉 힘주시고. 아 진짜 아까 보면 그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거. 와. 숨을 크게 마셔보시고요. 럭키도 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마사지를. 어우 시원하다. 어우 좋아. 어우. 약간 그 안에 해파리 문어처럼 된 느낌이라서 우리가 병소에 허리를 이렇게 펴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네. 되게 되게 신기하고 처음이었어요. 이런 릴렉스가 좀 돼요? 근육이? 너무 좋았어요. 끝나면 좀 잠이 와요. 척추가 늘어난 느낌? 네, 오늘 나왔어요. 와, 이거 영화의 그 슈퍼히로들이 몸이 고장나서 비밀장소 가서 다시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오. 약간 저런 느낌이었어요. 웬만한 마사지는 다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신세계예요, 신세계. 자, 와, 우리 럭키 씨와 에바 씨의 근육통 잡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추 테라피. 선생님, 와추 테라피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좀 정확하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고질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앞에 그러니까 한 자세로 고정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가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수축이 되고 그 수축이 또 통증을 유발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긴장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이런 테라피를 받게 되면은 네. 근육도 이완이 되고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와추 테라피 꼭 물에서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방금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내 몸이 너무 많이 편하더라, 너무 힘이 빠지더라 이렇게 네. 보통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 몸은 중력을 이기고 살아요. 항상 서 있어야 되고 항상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물에 누워 있으시면 어떠셨어요? 그냥 쭉 몸이 늘어나 몸에 힘이 안 가고 내가 너무 흐물흐물 무슨 연체동물 된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맞아요. 맞아. 제가 그 십자인대 다칠 때도 의사 선생님이 물 테라피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이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할머니들 뭐야 물 이거 했잖아. 운동 할머니 아로 뭐야 이런 아쿠아로빅스. 거지? 어? 아쿠아로빅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아까 물에서 십자인대가 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전에 물에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과도하게 체중이 디뎌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 어르신들도 우리가 보통 그냥 막 걸어다니거나 만 보씩 걷는다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천천히 걷는 운동을 하면 똑같이 운동 시간을 가져가도요 무릎에 무리가 안 온 상태로 오래 걸을 수가 있어요. 운동량은 많고요. 제가 어깨가 많이 뭉쳐있고 걱정이 되는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가 어깨를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어깨는 주위에 근육이 발달을 해야지 어깨가 무리가 안 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팍 이런 그렇죠. 거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근데 저도. 이게 어깨를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전근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운동을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대흉근에 팔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항상 긴장이 되거든요. 맞아. 어깨 쪽에서요. 그래서 대흉근에 네. 팔로 가서 이렇게 어깨에 붙는 직전 부위를 하시면 돼요. 어깨 붙는 네, 부위, 연결 부분. 예, 이 부분을 10초 동안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이게 많이 뭉쳐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더라도 아프실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10초 동안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이거를 5세트를 반복을 합니다. 보통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이 이 앞근육 운동만 하거든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요. 라운드 숄더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깨 관절 안에 간격이 좁아져 버리면서 회전근 손상을 일으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확실하게 선생님 해주시니까 약발이 좋네요. 이게. 이렇게. 아이,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약발이라니요. 두 번째는요. 어깨를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삼각근이 있어요. 네. 이 바깥쪽에 네. 여기 있죠. 여기를 잡고요. 네. 주물러주면 돼요. 꽉꽉 해서 이것도 10번 해요. 10번.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5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면 50견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